곳을 왔거든요. 우리나라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신비로운 풍경이 되게 좀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입구 간판이 왜 러시아로 써 있지? 한국에 와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란 쪽 옛날 저 고려인들이지 이쪽도 뭐 돈만 내고 들어오면 그냥 타치한다잖아요. 이럭저럭 공부 이거 신조 것도 고 타치 볼 것도 자기들 고기 구워 먹고 그 사람들 안 주면 고기를 구워 먹자. 뭐? 문 닫혀져 있는 건가? 어? 알림. 저기구나. 우와. 뭐 저렇게 완전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요. 너무 신기하다. 여기 사람이 계시는 것 같은데.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데. 부재중이라는데? 예. 아, 혹시 오늘은 운영 안 하시나요? 오려고 왔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기다리세요. 오, 성공. 무슨 일이지? 저 혼자 온 것 같은데 두 분이 계세요? 아니요? 처음, 저건 모르는 분이신데? 네. 저 혼자 분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 사장님 차 뒤로 따라서 오셔서 사장님이 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오, 뭐야? 오. 어, 저건 뭐지? 저분은 저랑 굉장히 길이 맞았나 봐요. 어떻게 완벽하게 제가 이 안까지 들어와서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문을 열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오셨네요. 기 가이신데 좀 엄청 아늑하다. 여기가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숨어져 있는 해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좀 아늑아늑해요. 어? 여기도 자리 좋은데? 약간 모래 언덕 같아. 이 뒤편이 완전 모래가 잔뜩 쌓여있는 그 언덕이거든요. 거기서 무언가 이렇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 것 같아. 사장님께서 데려다 주셨어요. 여기까지. 경치 너무 좋다. 얼른 딱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어. 소리 없는 무음무자라고 하죠. 오늘은 소리 없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인은 아니고 중간에 음향이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후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찰칵찰칵 차라라락. 사실 제가
카메라 감독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어서 음향을 항상 확인하면서 진행을 못하거든요. 모든 1인 크리에이터들의 마음이랄까? 그래서 마이크를 새로 샀어요. 새로 산 마이크와 함께 또 다른 캠핑은 또 떠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잘 되렴. 집에 마이크만 해도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카메라 사는 것보다 마이크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중간중간 들리는 음향은 제가 보통 카메라를 두 개를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 다른 카메라의 음향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하는 셀피 그런 영상들은 많이 날아갔어요. 제가 여러분과 현장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들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적당히 좀 모아놨어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시작은 고기. 시작은 이제 하이볼에 꽂혀가지고 하이볼 한잔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요. 짠! 아, 좋다. 캠핑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최고. 제가 이 고기를 이렇게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으려고 다양한 조합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거 신라면 후첨 양념면을 갖고 왔거든요. 좀 이따가 먹기 직전에 딱 뿌려가지고 먹으려고요. 약간 뿌셔뿌셔 맛인데? 점점 취하고 있어서 그런지
위에 떠있는 등이 마치 달처럼 보여요. 두 개의 달이 있으니까 두 채인가? 멋있다. 우동 건더기. 뚝배기. 안돼. 살았니? 안돼. 맛을 봐야겠어. 좋나? 너도 너 불안한데. 내 미쳐서. 오늘도 강력해진 불맛, 양잿맛. 이렇게 들려고 했어. 할 수 있어. 저 앞에 분명히 무슨 곳이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도 야무지게 연료를 챙기는 중. 또 본의 아니게 약간 Q&A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국물 있는 요리랑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같이 꼭 캠핑 나와서 함께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온 국물 요리와 우동 면발, 원래 여기다가 우동 면발 말고 그냥 밥을 말아버릴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밥 말아먹는 것보다 그냥 오늘은 이렇게 먹고 내일은 또 내일의 밥을 먹고. 사실 이날 초반에 요 하이볼을 먹어가지고 살짝 아쉬웠어요. 뒤에도 뭔가 먹을 주전부리 맥주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못 그래서 다음엔 꼭 입가심용 술을 두 캔 정도는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쏙 빠져요. 그만큼 부드럽단 얘기. 너랑은 원래 맥주였는데, 아, 맥주를 낮은 거 그랬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발굴이 돼요. 오, 신기하다. 어. 공기구멍 조절. 그러니까 불이 너무 강하게 붙을 때는 이렇게 공기구멍 조절. 아, 완벽하다.
역시 아침엔 라면이 진리예요. 이게 약간 색깔이 뽀얀해니까 엄청 매운 고춧가루를 갖고 왔거든요. 이걸 넣어서 두 번째 새로운 맛으로 먹어보겠어. 오, 완전 매콤해졌다. 갑자기 또 빨간 라면이 됐어요. 아침에 먹으려고 고기를 한 줄 남겨놨거든요. 아주 완벽할 것 같아. 좀만 뜸 들이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와. 오, 완전 맛있겠다. 역시 이 삼겹살은 또 아침에 먹어도 꿀맛. 제가 사실 우닌 고기를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거의 모든 걸 잃었어요. 고추장 삼겹살 같아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무슨 새지? 오, 오늘 잘 된 것 같아. 우와. 바로 올리고. 완벽한 그런 식단이에요. 많이 넣었어. 정말 아니지? 밥이 진짜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죠? 놀라울 정도로 밥이 잘 됐어. 완벽한 밥상. 밥상은 없네. 아껴서 올려야 돼. 방수도 좋고 음식도 잘 되고 완벽해, 완벽해. 전 이 안에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너무 완벽하게 해서 저도 놀랐어요. 이것은 사실 제 살짝 불렀던 아이인데 좀 닦았어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것까지 더 먹어야지 될 것 같아서 잘 물로 대충 닦고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장작. 이 정도면 그냥 훈제가 되는 거 아닌가? 오. 훈연 중.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와, 불빛도 강렬하고.
그대로 고추장 삼겹살로 만들었어요. 오! 숯의 아삭함이 조금씩 느껴지긴 하지만 완벽해요. 밥이나 먹어야 했어. 너무 밥이 완벽하게 됐어요. 숭늉을 만들어 먹을 밑에 누룽지도 없어졌어요. 나 완전 맨발이에요. 발에 촉감을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 맨바닥에 누워있는 게 포근해요. 약간 모래가 보들보들하니 좋네. 여름이 또 기대된다. 아, 제가 편의점에 갔다가 이 오리지널 커피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요거랑 같이 먹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왔는데 크림이랑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온리 요것만 타 먹어야겠어요. 오, 향 좋다. 우와. 너무 오랜만에 의자를 썼나? 여유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다. 저게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막아놓으면서 해놨더니 은은하게 들리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이걸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좀 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별로 안 넣은 것 같은데 핫초코가 됐어요. 낮잠을 한숨 때리려고 했는데 잠을 잘 수 없는 커피 농도인데 확실히 여름에도 밤에는 바닷바람이 좀 쌀쌀한데 지금은 바다에 오시면 시원한 바다 바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갈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바람 불기가 좋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멧돼지 나타나네. 여기 멧돼지가 나와요? 여기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여기서 이제 막 움직이잖아. 네. 움직이면은 얘가 속에서 콱 하고 물어. 찢게 봐봐. 막 물라고 하잖아. 응. 여기 봐봐. 지금 요거 하나 떨어지니까. 어머머머. 여기 이제 뭐 벌레 같은 게 이렇게 가다 미끄러지면 얘가 잡아먹는 거예요. 어머, 여기 그런 거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마지막까지 신기한 여행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여기 짬뽕집에 왔는데 줄이 없어요. 평일에도 잠깐 들렀을 때 줄이 꽤나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왔는데 식사를 하고 가라는 그 운명인가 봐요. 안녕. 어? 애기 엄청 잘 먹어요. 맛있어? 얘 이름이 뭐예요? 고순이에요. 고순이요? 네. 왜 고양이 남자애가 고양이, 있어요, 그러면? 네, 여자기도 하고 순애가 되고 고순이에요. 얘가 여기 맨날 손님이 계시니까 맨날 와요. 아, 엄마. 꽃가루 날리는 시기네요. 오, 야, 열정적인데? 집에 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커피숍에 딸기 케이크를 좀 찾으려고 검색을 했었는데 여기가 나왔었는데 딸기 케이크는 시즌 한정인가 봐요. 오늘은 없어서 다른 거 시켰습니다. 와, 맛있겠다.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길이 막히거든요. 아, 지금 저기 지금 길만 봐도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 있게 가보려고요. 지금이 금요일 퇴근 시간입니다. 놀라운 6시 23분.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한 30분 전에 밥을 먹고 바로 후식 타임.
맛있어요. 데리고 가면서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살짝 고민했는데 먹고 가는 게 완벽한 선택이었어. 고순아, 이거 고순이 잡아왔어요. 너무 이쁘다. 드세요, 고순이. 아이고 이뻐. 딱 한 장 잡고 딱 쏘면 돼. 아이고 이뻐라. 우리 옆집 어디 고양이지? 엄청 귀여워.